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탭스 왜 점수가 오르지 않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왜안 오를까요? 왜 탭스가 어려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법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가 왔고요. 이 문장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는 행복하지 않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이 문장이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근데 리치가 앞으로 올라와 있는 문장의 구조죠. 또 그녀가 소녀일지라도 뭐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걸이 앞으로 올라갑니다. 즉, 보 또는 형용사나 부사가 as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as는 도우의 의미로 쓰입니다. 도우의 의미로. 그리고 걸이 올라갈 때는 관사를 생략한 채 무관사를 쓰셔야 됩니다. 이건 탭스 기출에서 아주 자주 많이 나왔던 패턴이고 또 독해에서도 이런 문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논리잖아요. 논리. 뭐뭐 때문에냐, 뭐뭐 일지라도냐는 건 인과관계냐, 역적관계냐를 나타내는 논리가 나와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정리하면 그녀가 부자일지라도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탭스가 어려울까요? 답이 나왔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as의 뜻과 출제자가 출제하는 as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탭스에 맞춰서 탭스가 출제되는 포인트를 정확히 학습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영어 수준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일반적인 영어 수준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이만큼을. 근데 실제로 탭스 출제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항상 60이나 70%는 득점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고난도 포인트들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의 학습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문제도 잘 풀리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해석하면 두 개가 비슷한데 실제로 다 기출에 나왔던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문장은 원래 어떤 문장이냐면 It is hard to hear him 이런 문장이에요. 그를 듣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가 말을 명확하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웅얼거리거나 작게 말한다는 얘기고요. 이 문장은요. Be hard of가 수겁니다. 뭐뭐 하는데 어렵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have trouble ing, have trouble ing와 같은 표현입니다. have 또 difficulty ing, have a hard time ing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만 알지, 이 표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문맥에 따라서 예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예를 써야 될 때가 있고, 그걸 선택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둘다 알아야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청각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 그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청각장애가 있다. 내용이 아주 다르죠? 이렇게 아주 짧고 쉬운 문장입니다만은 그 짧고 쉬운 문장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으면 공부를 잘 하시는 거고 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공부를 못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탭스는 너무 어렵고 점수는 안 오를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이 맞냐라고 출제된 포인트고요. 맞냐. 또이 문장도 맞냐라고 출제된 포인트거든요. 해석을 해보시면 너의 턱수염은 트림이 다듬다죠.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너의 턱수염이 주어인데 다듬어요 다듬어져요 턱수염이 다듬어 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게 being trimmed가 돼야 되는구나 being pp가 돼야 되는구나 즉 틀렸구나 라고 함정을 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need 다음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이 동명사는 to be pp 수동의 뜻이 됩니다. To be PP 수동의 뜻이 됩니다. 즉, 올바른 표현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너의 턱수염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거 안 틀린 겁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Your beard needs to be trimmed.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문장도 한번 볼게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3인칭 단수 현재 나왔고 need 뒤에 to 부정사 썼고요. to 부정사 앞에다 not을 썼어요. 아, 이론적으로 보면 틀린 게 없어 보이죠? 근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왜 틀렸냐 분석합니다.
이 문장을 왜 틀렸을까요? 자, 니드의 기본 용법을 먼저 알아야 되죠. 니드는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본동사로 쓰인 거죠. 니드 다음에 조동사, 동사 원형으로 쓰면 니드는 조동사로 쓰인 겁니다. 둘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투부정사를 썼으니까 지금 예로 쓴 거예요. 예로. 그러면 투부정사를 쓸 때는 볼게요.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쓸 수 있죠. I want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길 원한다. 그럼 나는 거기에 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I don't want to go there. 이렇게 쓰지. 여기에다가 I want not to go를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투부정사를 살려 쓰려면 He does not need to go ther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He does not need to go there. 앞을 부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need를 조동사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need를 조동사로 써서 He need 조동사로 쓰고 go there. 그럼 이렇게 쓰면 그는 거기에 갈 필요가 있다죠. 조동사니까 3인칭 단수 현재가 없죠. 그럼 이 문장을 부정하면 이게 조동사고 얘가 본동사니까 조동사, 본동사 사이에 not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he need not go there로 쓰면 아까와 같은 문장이 나오는 거고 얘도 올바른 문장이고 얘가 best expression이 되겠죠.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아까 요거는 조금 좀 거꾸러운 문장이 되는 거예요.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는 need를 조동사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석을 해보면 틀린 문장으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울 때 완벽하게 고난도 포인트까지 배워야지 출제가 고난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어 수준의 학습 방법을 여러분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점수가 안 나오고 맴돌는 현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탭스가 원하는, 탭스가 출제하는 수준까지 또 탭스의 출제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오늘 해야 할. 이 문장도 맞냐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work도 마찬가지고 homework도 마찬가지 숙제. work이 work이나 works로 쓰이면 작품이란 뜻일 때 가능합니다. 작품. 작품이란 뜻일 때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런데 일이란 뜻으로 쓰일 경우에는 얘는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orks를 쓰는 것도 틀렸고 many를 쓰는 것도 틀렸습니다. 어떻게 써야 돼? He has much work to do tonight.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맞냐 틀리냐. 그러면 여러분은 헷갈리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7번 문장도 맞냐 틀리냐 문제죠. 그래머 부분에서 올바른 문장 찾고 틀린 문장 찾는 분별력을 요구하는 훈련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하다. 모든 학생이 그들의 선생님을 복종하는 게 당연하다. 오베이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투나 위드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타동사니까. 그래서 이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브리가 단수 취급하니까 에브리 뒤에 단수명사 쓰고 단수동사 쓰니까 오, 이 문장 베스트 익스프레션이네 라고 판단하도록 출제한 겁니다. 출제자가.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러면 another 출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요것을 1 플러스 1 출제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1 플러스 포인트는 올바른 표현으로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오답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는 학생은 올바른 문장으로 보이게 되고 이것까지 보는 학생은 아, 이 문장은 틀렸구나 라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추럴은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또 감정의 판단, 감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 또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청 등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가 올 때도 대절의 주어, 슈드 원형을 쓰죠. 슈드를 생략하고 원형을 많이 쓰죠. 여러분, 요게 가장 익숙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청 이런 동사 가 명사가 되더라도 문법성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명사가 되더라도 여기까지도 출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일로 오는 겁니다. 이성적 형용사, 감정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올 때도 동일한 문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인트가 동일한 그래머 포인트죠. 그러면 이성적 판단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every 단수명사 이건 적용이 되지 않고 여기에 should obey를 써야 되고 should가 생략되면 그냥 obey만 써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인데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올바르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이 빨리 판단해 주세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Be paced with는 수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타동사로 쓰면 그냥 pace로 써도 돼요. 같은 겁니다. 그녀는 준비가 돼 있었다. 직면할 어떤 어려움도 그녀의 삶에서. 아, 이 문장은 부정문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any가 왔으니까. any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사용되는 겁니다.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 사용이 되는 건데 이 문장은 지금 평서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1차적 판단을 하면 어색하거나 틀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서 any는 긍정문에 쓰일 수 없냐? 그러면 아니에요. any는 긍정문에 사용이 됩니다. 해석은 어떤 뭐뭐라도 다란 뜻이에요. 어떤 뭐뭐라도 다. 약간의 란 뜻이 아니죠.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긍정문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를 쓰셔야 돼요. 복수명사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녀는 준비가 돼 있었다 직면할 어떤 어려움도. 그래서 any가 틀린 게 아니고 여기가 틀린 겁니다. difficulty라는 단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녀의 삶에 어떤 어려움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any가 틀린 게 아니고 any 뒤에 단수명사에서 문법을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뒤에 오는 것까지 온전하게 다 알아야 풀린다라는 거죠. 됐죠? 자,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출제됐던 고난도의 문장들만 발췌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예스크가 뜻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1번, 2번. 자, 묻다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청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다일 때는 에스크, 간접 목적어 쓰고요. 그다음 대절을 쓰죠. 요청하다. 그다음에 주어 슈드 원형 써야 돼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청이 오면 슈드 원형을 쓰고 슈드 생략하고 원형 써야 되는 패턴이죠. 그다음에 에스크 다음에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이 대절을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스크가 묻다라는 동사일 때는 에스크 간접 목적어 쓰고요. if나 whether 써주시고 if나 whether 쓰고 주어 동사 오고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 쓰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죠. 총 네 가지로 에스크는 문형이 사용됩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는 지금 요청하다로 쓰였냐 묻다로 쓰였냐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내 생일 파티에 이 대시 맞다고 판단을 하면 와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되겠죠.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와야 한다고 요청했다면 여기가 should come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네, 다른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녀가 내 생일 파티에 올 수 있는지 아닌지. 아,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대시 아니고 if나 whether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에 따라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고 지금 후자, if로 본 해석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후자가 맞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기본 문제죠. 에스크는 누구나 아는 거죠. 그러나 이 에스크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감으로 푸는 게 아니고 정확한 실력을 푸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에 의존하고 그래서 자꾸 틀리는 현상이 반복되죠. 자, 여기도 해석해 볼게요. 너는 왜 닥터 김의 수업을 듣지 않았니? 지난 학기에. 자, 이 문제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 어떻게 푸냐 간단하게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헤드가 나왔으니까 가정법 과거가 나왔죠. 그럼 뒤에 주어 슈드 운영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예요. 지금 고난도죠. 고난도. 일반적으로 고난도는 탭스에서 20% 이상이 출제가 돼요. 20% 이상. 그래서 탭스가 구 탭스 기준으로 800이 어려운 거고 지금 탭스 기준으로 500점을 넘기가 어려운 거죠. 고난도 포인트를 뚫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고난도 포인트 20%면 나머지 일반적 난이도를 80%를 다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실수가 10% 이상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또 틀리고 이렇게 합쳐지다 보니까 탭스가 구탭스 기준으로 700점대 지금 탭스 기준으로 400에서 450대의 점수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은 바로 이 고난도 포인트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도를 잡으시면 이 밑에 난이도의 문제까지 클리어하게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뚫려서 90% 이상의 득점으로 점수를 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중심으로 티칭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해석을 하시면 된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너 왜 안 들었어? 이게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었다면이야, 듣는다면이야, 들었더라면이야. 과거니까 내가 들었더라면이야. 원래 문장으로 써볼게요. If I had taken Dr. Kim's class last semester. 이렇게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왜 head만 나왔냐? 그렇죠. have pp가 올 때 pp 이하는 앞문장과 반복, 동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ad taken 이하, taken 이하가 생략되고 head만 남은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head taken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head taken이 되니까 가정부 과거 완료니까 이렇게 풀겠죠. 나는 사이언스 클래스를 드랍 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내가 그랬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 과거로 물어봤고 과거로 대답했죠. 그래서 과거의 사실이니까 가정법은 과거 완료가 된다. 그래서 문제가 딱 풀리죠. 한 포인트만 더 배우면 문제가 완벽하게 풀려요. 근데 한 포인트를 덜 배우기 때문에 약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에 약간 모자래요. 1% 모자래. 그렇기 때문에 그 1% 때문에 끊임없이 오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탭스를 잘 하려면 탭스 점수 왜 오르지 않느냐, 이해가시죠? 탭스가 필요로 하는 출제 포인트나 출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출제 포인트나 출제 방식에 이르는 수준까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잘못만은 아니에요. 일반 시중에 있는 책이나 일반 강의들이 전반적으로 700점을 목표로 쓰여지거나 700점을 목표로 강의가 이루어져요, 대부분이. 그래서 고난도 포인트를 자주 안 다뤄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일반적 기본적인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고난도 부분, 출제 원리 중에서도 고난도 부분을 잡아서 탭스의 전반적 점수를 올리는 기법을 쓰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